가전 렌탈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웨이가 2019년 매출 3조 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내세우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청혼아이스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내세워 판매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독 경제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렌탈 가전업계.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리는 광고 모델을 적극 기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렌탈 가전업계 1인 코웨이가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의 1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글로벌 스타를 모델로 기용한 겁니다. 글로벌 환경가전 리더로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을 광고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마케팅을 적극 확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웨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07억 원으로 23%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분기 해외 법인 매출액은 2,9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4% 증가했으며 해외 법인 총 계정 수는 전년 대비 32.7% 증가하며 210만 계정을 돌파했습니다. 업계에선 동남아 시장에서 쌓은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펼친 광고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코웨이뿐만 아니라 청혼 아이스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내세워 판매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임영웅을 모델로 쓰기 전보다 정수기 판매가 약 25% 정도 늘었습니다. 또 청혼 아이스의 주력 제품인 얼음 정수기의 경우 약 30% 정도 매출이 늘며 모델 효과가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혼 아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판매 신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당사 주 구매층과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주 연령층이 많이 겹쳐 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LG 등 대표 가전업체의 렌탈 시장 진출로 포화 상태에 이른 렌탈업계. 기업의 적절한 광고 모델 선정을 통해 효과를 보고 있는 코웨이와 청혼아이스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